제가 인사드릴 때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아니, 벗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농민 시인은 잘못된 거고요. 농민하고 요거 짝대기 하나 거가 농민이면서 시인이다. 이렇게 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 몇 년 동안 사람들한테 백신회를 참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백신회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백신회를 얘기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좀 했는데, 아, 이런 방식이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은 제가 못 얻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백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대다수의 대상자들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거나 그리고 백신회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도시 사람들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영천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백신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막상 이 자리 서기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야 됐다는 것은 제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얘기는 하되 그렇게 재미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백신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네. 저와 많은 여러 사람 백신의 기념사업회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2007년도부터 영천에서 백신의 그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백신을 영천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영천에 백신의 문학비를 세우고 백신의 길을 만들고 백신의 문학상을 만들어서 며칠 뒤 21일에 14회 백신의 문학상 시상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백신에는 누구이며 왜 이중기가 백신에 대해서 대중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백신에는 1920년대에 경성, 즉 서울에서 여성운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1930년대에는 여성 작가로서의 글들을 쓰다가 32살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1908년 영천군 영천면 창구동 68번지에서 태어난 백신회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백신회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백내유, 이 분녀, 그리고 오빠 백교. 제가 그 원고 초반에 경북 도립사범학교 학적부 얘기부터 그 시작해서 원고를 썼는데요. 백신에는 영천에서 엄청난 부자 딸로 태어나세요. 위로 오빠 하나 있고 남매였는데
우리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천에서 이런 말들이 회자는 됐어요. 영천에서 땅부자는 이인석이었고 이부자였고 돈부자는 백부자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땅부자 이인석은 임고 돌목과 묘에서 살았던 막내아들이 뭐 법무장관, 내무장관, 장관 대문신에 했죠. 맏아들 이활은 영천에서 국회의원도 한 적이 있고 60년대에 그 사람 아버지 이인석이 혹자는 3만석지기라 하고 혹자는 5만석지기였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영천군이 18개 면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마을마다 다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땅이 많았는데 금호의 1200석 지기 땅은 해방 이후에 고려대학교가 생겼을 때 그 고려대학교에 그 희사를 한 적도 있고요. 이 백부자 백내유는 원래 출생지가 경산 남산입니다. 남산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도 못 살아가지고 처가살이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구한 말에 영천으로 이거를 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오형제가 경영하는 정미소를 그 청구동에서 운영했어요. 오형제가 다 붙어서 일을 해야만 하는 뭐 옛날부터 정미소 하면 부잣집이었죠. 그리고 이제 포목상을 했고 일본으로부터 신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파는 차파상을 했는데 그 세 가지로 돈을 엄청 벌어서 1922년 대구로 진출을 합니다. 대구로 진출을 해서 내당동, 지금은 내당동이 대구시지만 그 당시는 달성군이었습니다. 내당동에 백내유 정미소를 차려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조양정미소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구역 근처가 그 지금도 밑창 건물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몇 개의 밑창을 가지고 있는 거대 미곡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구 경마장, 그 당시에는 대구 경마장이 동인동에 있다가 나중에는 원대동으로 옮기는데 이 대구 경마장의 대지주가 되고 그리고 홀치기 아시죠 여러분? 저 어릴 때 누나들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기 전에 주로 홀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홀치기 공장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그 홀치기 공장을 차려가지고 했다가 또 이제 다른 직조 공장도 차리고, 그리고 제명 공장까지 차립니다. 그 제명 공장 자리는 지금의 삼성상회라고 이름을 알고 계시죠? 이병철이가 백내유한테 그 건물을 사서 삼성상회가 된 겁니다. 이제 아버지 백내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백신애가 6살 때부터 천자문을, 6살에 천자문을 다 뗐어요. 그리고 논어 대학 중용을 다, 중용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외워버렸대요. 책 한 권을. 이제 이모부가, 홀로 된 이모부가 있어가지고 이 이모부를 독선생으로 집으로 모셔왔는 거죠. 아버지 백내유가 자기 혼자 된 동서를 집으로 모셔놓고 어린 백신애한테 한문을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백내유는 돈은 많았어도 아들은 일본 유학까지 시켰거든요. 아들은 일본 유학까지 시켰는데 딸에게 대해서는 신학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11살이 되도록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천초등학교가 애초 출발지가 어디였는지 지금 영천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등지소 그 인근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지금 농협 그 중앙지점 맞은편이 백신의 생가터거든요. 태어난 곳이요.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정말 엎어지면 코 밑에 닿을 거리인데 그 딸을 학교에 안 보내다가 12살에 영천공립보통학교에 편입을 시킵니다. 백신의 호적은 이름은 무동입니다. 무동이고 집에서 부르는 아명이 무잠이었는데 근데 영천공립보통학교 2학년 학적부를 보면은 이름이 무잠으로 백무잠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는 대구 신명여학교로 전학을 시키는데 여기는 또 호적하고 아무 관계없는 학적부 이름이 시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여학교를 중퇴를 또 시켜버리고 집에 와서 오빠가 구해준 중학교 강의록을 가지고 혼자 공부합니다. 그때 뭐 탐정소설, 고담소설 이런 오빠가 읽던 책들을 엄청나게 읽어요. 그렇게 있다가 한 2년 뒤에 영천공립보통학교 4학년에 편입을 하는데 이게 12월 1일 날 입학을 합니다. 그 당시 학제는 3학제였어요. 3학기였죠. 3학기는 겨울방학이 끝나고부터 졸업을 하기 전까지가 3학기입니다. 그때는 보통 입학을 4월달에 했거든요. 4월 10일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졸업하기 전까지를 3학기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국립보통학교 편제를 보면은 남학생들은 6년을 공부해야 졸업하는데 여학생은 3년으로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병래유가 딸의 호적 이름을 두고 학적부를 무자매라 했다가 시내라 했다가 그러면서 4학년에 편입을 하면서 이때 학적부는 이름은 술동입니다. 술자와 무자가 점 하나 차이인데 점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이게 저보다 앞서 백신회를 연구했던 경산의 김윤식 선생 같은 경우는 이건 아마 선생이 이름을 쓰다가 점 하나를 더 찍어가지고 술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적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호적에서 나이도 두 살을 올려버려요. 원래 1908년생인데 1906년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해에 사범학교에서 1년짜리 단기 광석과를 만든다. 이게 이제 소위 초등학교 교원 양성소 노릇을 하는데 그래서 1년 공부시켜서 초등학교 교사로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입학하기 시키기 위해서 나이를 맞추려니까 두 살을 올렸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지금 영천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가 선생으로 옵니다.
이 영천국민학 저 초등학교 1년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산 자인 공립 보통학교로 전근을 가는데 자인 공립 보통학교 그 자필 이력서를 보면은 상금을 받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1990년에 대구 MBC에서 백신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자인 초등학교를 다녔던 노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영천에서는 이제 강순금이라는 그 할머니는 백신애보다 나이가 3살 많아요. 제자가 3살이 많았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아이들 집으로 찾아가서 부모들한테 학교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엄청 많이 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학교로부터 상을 받는데 그것도 현금까지 주는 상이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계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영천 초등학교 저 공립 보통학교에서 있으면서 이 백신애가 무엇을 했나 할 것 같으면은 조선 여성 동회라는 것이 그때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는 그 여성 단체가 있었는데 교사 신분으로 백신애는 조선 여성 동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천에서 여성동호회 영천 지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1년 만에 그 경산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그 자인으로 가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백신에는 이런 여성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파면 내지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그게 아니고 스스로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1959년도에 백기만 시인이 대구에서 여권 책이 10분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부제가 경북 작고예술가 평전이라는 건데 그 10명 중에 백신애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백기만이 그 후기에서 육사, 이육사 아시죠? 이육사, 그래 상화 백신애는 항일 운동을 몸으로 실천한 항일 지사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도 이제 많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이윤수라는 시인이 이제 그 백신의 여사 그 전기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사랑의 문제 때문에 사표를 던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저도 그 부분을 부정을 했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저는 그 이윤수가 쓴 글을 신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우리가 아 이건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백신에는 파면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학교에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11월 말이거나 아니면 11월 중순이거나 뭐 11월 달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또 다른 그 여성 전국 단체, 서울에 있는 여성 단체가 경성 여자 청년 동맹이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 여성 동호회와
정성여자청년동맹, 이거는 북풍파라고 얘기합니다. 북풍파라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 사회주의 계열. 요즘 말하면 공산당, 뭐 이런 건데요. 사회주의. 당시 우리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곧 항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는 2월 달에 두 단체의 상임위원이 됩니다. 이제 막 시골 구석에서 경성으로 올라간 이 촌, 소녀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나이 백신에 19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다 모인 조선여성동호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 이 두 단체의 상임위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강진을 담립니다. 그런데 이제 백기만 시인 같은 경우는 백신회가 순회강연을 전국 순회강연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서울이라는 것은 아주 좁았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됐고 노량진만 해도 시흥이었거든요. 지금 서울의 노량진이 시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주변 경기도 일대 군으로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이미 그때 그 백신에는 일본 경찰들의 요시철 인물이었습니다. 1월, 1926년 1월 21일 날, 경성여자청년동맹 창립 1주년 기념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날이 소위 말하는 그 레닌 동무, 이 레닌이 사망한 날이라, 레닌 데이라고 하는데, 레닌 데이라는 이유로 종로경찰서가 그 집회를 불허해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주세주구 아십니까? 허영숙이. 주세주구는 그 북으로 도망간 박헌영의 부인이었잖아요. 허영숙은 뭐 춘원 이광수하고도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이 쟁쟁한 여성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백신의 등을 떠밀어서 어떻게든 집회 허가를 받아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촌놈이 종로경찰서 그것도 고등계 차석을 찾아가가지고 2시간 동안 담판을 해가지고 집회 허가를 받아내가지고 완남스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급 여성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근데 백신회가 혼자서 그 집회를 다 성사시켜 나갔는데 그 글이 백신회가 쓰는 산문 철없는 사회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그 책 청도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철없는 사회자가 들어있습니다. 백신회가 쓴 산문은 전부 다 그 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백신회의 산문들은 지금 읽어도 상당히 이채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백신회가 그야말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할 정도로 되었다는 것인데 그 과정을 제가 10년이 넘게 추적을 해도 이 부분에 잘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백진회가 경성, 이 서울에 머물렀던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2025년 12월에 서울로 가서 2026년 그 다음에 8월 달이면은
경성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8월 10며칠까지는 백신의 이름이 도화신문에 이렇게 막 오르내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백신의 이름이 신문에서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그 전에 7월에 6월 말에 오빠 백교가 제2차 조선공상당 사건으로 검거가 됩니다. 영천에서 검거가 돼가지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바로 압송이 돼요. 그래서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서대문 그 구치소로 그 넘어갔는데요.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소위 북풍파라는 것이 있는데요. 북풍파는 사회주의 계열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좀 급진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오빠 백기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우회라는 것도 대단한 조직인데 정우회 발기부터 해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풀려났서는 영천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지역운동만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회가 8월 이후로는 사라졌는데 사실은 영천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 당시 모습, 그 풍경들을 그려놓은 백신회 소설이 1929년도 조선일보에서 그 신춘문에 당선된 나의 어머니인데, 나의 어머니, 즉 주인공 화자인 나와 어머니가 갈등하는 그 과정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나는 보통 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권고사직을 받고 노는 사람인데, 그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매일 집을 나갔다가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게, 그것이 이제 어머니하고 싸우는 그 동기가 되는데, 연극, 이제 소인극이라는 연극을 영천에서 하는데, 그걸 뭐 늘 연습하고, 그런 과정들을 그린,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오빠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오빠는 사실 얼마 안 살고,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풀려나는데 아마도 그건 돈 많은 아버지 백내유의 어떤 금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산의 김윤식 선생이 그렇게 이제 한 30년을 그분은 그 백신회를 추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백신회가 8월 달에 영천에서 내려와가지고 있다가 얼마 후에 가을이 됐는데, 엄마한테는 친구의 임종을 지키러 간다 하고는 집을 나갑니다. 열차를 탔겠죠. 원산까지 갑니다. 원산까지 열차를 타고 가서 배를 타는데, 이 배는 2000톤급 상선인데 웅기까지는 사람을 태우고 가지만 웅기에서부터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갑니다. 이제 웅기에서부터는 사람이 탈 수가 없는데, 웅기에서 백신에는 내리지 않고 그냥 화장실 속에 숨어버려요. 그 일본 수상 경찰들이 들어와서 서서히 뒤지고 하는데도 안 들키고, 나중에 이제 그 배 보이한테 들켜가지고 그 뇌물 주고 그 밥도 얻어먹고 하면서 이제 가는 것이 허락이 됐었는데,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자 나이 19살입니다. 시대가 달라서 지금의 19살 여자와 1920년대 19살하고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19살 처녀가 감히 배를 타고 밀항을 한다.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멕시네는 밀항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닿았을 때, 틈을 노려가지고 배전에서 뛰어 내려갔는데, 응등방아를 찍었어요. 응등방아를 찍었는데, 총검이 바로 눈앞에 번쩍거리는데, 러시아 비밀 경찰들한테 체포가 되죠. 그 이제 개배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배우 극동 본부에 끌려가서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배를 타고 어딘가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어느 항구, 작은 항구의 하얀 벽돌 집에 한 달을 갇혀가지고 살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요거는 백신애가 결혼을 해서 1934년도에 처음으로 발표한 소설이 바로 끌에인데, 그 끌에는 요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갇혀 있다가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는데 그것이 누구는 뭐 두만강 얘기니까 그 두만강 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소만국경인 거예요. 소만국경은 그 이제 추방을 당했는데 이 백신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한 농가에서 한 달간을 머물면서 가짜 여권을 구합니다. 쿠세레야 김이라는 가짜 여권을 구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나이 시베리아 방랑기라는 그 기행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들어가서 양두마차를 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중에 뭐 돈 10,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아주 작은, 종이에선 작은 돈이 남았다는 걸로 이제 끝이 나고 마는데, 사촌 여동생들이 오래전에 증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거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좀 머물다가 시베리아 벌판으로 가서 그냥 방랑을 했대요. 근데 방랑인지 유랑인지는 참 이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수정합니다. 제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백신애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지고 혹독한 고문을 받을 정도였다면은 북한 쪽이라서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천에과 서울에서 했던 근우에 뭐 이런 자료들은 여러 건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서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좀 와전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많은 그 대학교에 있는 소위 교수라는 사람들이
백신에는 1927년도에 러시아로 갔다고 했는데, 저도 제가 2008년, 9년부터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2007년 아니고 2006년도에 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이 대학교 교수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뭐 이준기는 대학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학사 자격 정도 없는 놈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백신이라면 저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저만큼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신의 연구자라는 말을 제가 함부로 제가 씁니다. 저는 백신의 연구를 십몇 년 동안 했고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학계에서 지금 그 논의되고 그 참고하고 있는 것들이 다 제가 찾아낸 거거든요. 여기 백신에 이거 있죠? 사진 있죠? 이거 제가 세상에 공개했는 거거든요. 근데 스님 저한테 이거 허락도 없이 저렇게 편하게 해가지고 있어요. 저 사진에 대한 판권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건 나중에 또 이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백신에는 일본 경찰에 잡혀서 좀 곤욕은 치루었다 할지라도 모질게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신애가 영천으로 돌아와서 다시 신문지상에 이름이 나타난 것이 1927년 10월입니다. 오빠가 맡고 있던 영천 청년동맹 교양부를 백기호는 물러나고 그 자리를 백신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백신애는 27년, 28년 그 이 두 해 동안은 오로지 지역운동에만 헌신합니다. 청년동맹을 들어가서 그 여자대학 교사도 하고 그 신문 작은 벽신문이라고 있어요. 벽신문 작은 그런 편집하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여자 도연맹 경북 여자 도연맹 그 여자 부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28년에 들어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신간회. 신간회가 우리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운동단체였죠. 뭐 그것과 같이 근우회가 있었지만 근우회는 여자들의 조직이었고 그 신간회 영천지회를 백신회가 같이 조직을 합니다. 영천 사람들과. 그리고 근우회 영천지회를 또 만듭니다. 이렇게 하다가 1928년 벌써 시간 그래 됐어요. 잠시만 마무리할게요. 그러다가 1928년 12월에 조선일보 광고를 보니까 신춘문예를 모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소설 한 편을 뚝딱 휘갈기해 가지고 조선일보로 던졌어요. 근데 그게 당선이 됐습니다. 500명이 넘는 남성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 신춘문예 사상 최초의 여성이 백신에 갔습니다. 그 1929년도부터는 한 10분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큼지막하게 1등 당선
이 경북 영천읍 박계화 상금 60원. 그 당시 60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이 박계화는 박계화라기보다 백신혜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무동이라는 호적에 호적부에 올린 무동이라는 이름을 두고 2학년 학적부에는 무잠이었고 3학년 학적부에는 신혜였고 4학년 학적부와 사범학교 학적부는 술동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춘문에 당선됐을 때 이름도 본인 이름이 아니고 박계화입니다. 이종사촌 여동생 이름이 박계화인데요. 그 이종사촌 여동생의 이름을 빌려서 신춘문에 응모를 했던 겁니다. 이 당시로서는 시대가 좀 엄중했기 때문에 백신혜라는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었죠. 이미 백신혜는 일본 경찰이 늘 지켜보고 감시망이 아주 촘촘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종사촌 동생의 이름을 써가지고 됐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이때부터 또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이 백신혜는 숨어 다니는 상당히 고수인데 그 시베리아로 갔을 때 부분이 그랬고 이번에 신춘문에 당선되고 작가의 길을 걸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방이 묘연해지거든요. 이거는 참 오랜 추적 끝에 찾아낸 부분들인데 지금도 세상에는 1930년에 일본으로 간 것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찾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1929년도 일찍 일본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한테만 얘기하고 누구도 모르게 일본으로 떠나버렸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일본행은 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학을 가서 니혼대학, 일본대학 예술과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이 니혼대학 학적부 어디에도 백신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강청이었을 것이다. 근데 작품에 보면은 학교에 갔다 돌아오던 날 이런 작품이 나와요. 그럼 학적부를 만들지 못한 청강청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백신혜가 일본으로 왜 갔느냐? 이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뜻밖의 것이었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이게 1930년 5월 그 무렵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영화 배우였습니다. 예명 조성희. 모든 마담이라는 오카다 사부로 감독의 키네마 주식회사 두 번째 작품 모든 마담의 여자 주인공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있었을 때 저 사진인데 그때 일본 키네마 순보에 그 스틸 사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저 사진을 입수한 것은 2008년 5월 백신의 문학비를 세울 때였는데요. 부산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백신의 족 진련대 그날 가겠다 이래요. 아마 이원석 씨는 그때 알고 있죠. 그때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 그 오빠 백교의 둘째 딸 백영미가 이 할머니가 저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장의 사진과 더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캔을 떴는데
일본 작가가 쓰는 한반도와 나라는 산문에 보면은 백신에 하고 있어요. 신문 광고를 보고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온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썼는 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백신의 집에서는 한글로 된 신문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금했기 때문에. 책도 한글로 된 책은 허용이 되지 않았고 오로지 일본어로만 된 거, 한문으로 된 것만 허용이 되어 있어요. 오사카 매일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오사카 매일신문의 광고를 보고 일본으로 급하게 건너갔던 겁니다. 그래서 30년에 영화배우가 되었고 저 영화가 실패했어요. 흥행에 실패를 해가지고 영화사가 문을 닫아버리고 촬영소가 폐쇄돼 버렸는데 그때 이제 백신에는 29년도에 건너와서 가지고는 한동안은 어머니가 그나마 이렇게 송금을 좀 해줬어요.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게 어머니한테 닥달을 하고 돈줄도 끊고 이러다 보니 어머니한테서 오던 돈이 끊어지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긴자 뒷골목 카페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세간에 회자됐던 부분이 술집에서 일했다. 심지어는 작부노릇을 했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들이 막 떠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온건하게 썼는 것이 삼천리의 가십거리에 나온 그 하나가 말자라는 백신에 글자를 쓰는 백신에 지금 긴자 뒷골목의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가식것이 삼천리 잡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신혜는 그렇게 견디다가 잠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했는데 아버지가 부산 어느 해운회사의 배를 몇 척 가진 해운회사의 아, 혼담이 강요하니까 어머니한테만 살짝 기쁨을 해주고는 또 일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세탁부, 식모, 뭐 이 오만 잡립들을 해가면서 견디다가 결국 가을에 귀국을 하는데요. 그때 백신의 나이 26입니다. 그 당시 26이면은 영천자 갖다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려요. 완전 늙은 처녀가 되니까. 그때는 심할 때는 14살에 시집 보내고 흔히 17, 18이면 다 시집 갔거든요.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이 아버지 백내유가 홀치기 공장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홀치기 공장을 왜 차렸느냐. 일본 교수 출신의 여자하고 대구에서 살림을 차렸어요. 부인은 이내동 여사는 영천 창구동 68번지에 놔두고 혼자 갔거든요. 교수 출신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홀치기 공장을 차려가지고 그 여자한테 넘겨줍니다. 하라고. 그때 뭐 다른 이제 공장도 만들고 제명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이 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산 그 동네 은행 거창지점에서 근무하던 이 근채라는 사람을 스카웃을 해옵니다.
그래 이제 그 공장 관리를 이제 맡기는데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백신애보다 오빠 백겨하고 동갑인데요. 1903년생이죠. 스카우트해온 사람이 혼자 된 몸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강권으로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돌아온 그의 가을에 약혼을 하고 33년 봄에 지금은 대구 시민회관이지만 그때는 공회장이라고 대구 공회장이었는데 거기서 신식 결혼을 승례하게 올리는데 이것이 대구에서 아주 소문이 날 정도로 하객들이 1,000명도 넘게 왔다는 그런 그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백신에는 남편 이견채와 결혼해서 그 당시 경산 반야골에 안신면 반야골 아버지가 3,000평 해줍니다. 그 전에 결혼 지청과 3,000평 과수원을 들고 가는 거죠. 세간에 많은 책들과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이 결혼했으나 곧 이내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5년 반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그동안에 백신애가 많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백신애의 작품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근채라는 사람이 장인 그늘에서 살다가 보니까 참 괜찮은 남자로 살았어요. 근데 1935년 12월에 백내유가 죽습니다. 일본 교수 대학병원에서 죽는데 장인이 사라지자 이근채의 본성이 좀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이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데 이 백신에도 성격이 아까 뭐 스님 저보고 뭐 지랄 같다 그러던데 백신의 성격은 저보다 더 더러웠을 겁니다. 불 같은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불화가 잦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1938년 5월 어느 날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걸로 결혼생활 끝입니다. 그때 이미 백신에는 만성위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망의 원인은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집에서 몸을 추슬러 가면서 작품들을 발표를 좀 하다가 그해 9월 25일 도립병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트렁크 가득 위병약을 넣고 길을 떠납니다. 중국 칭따오 청도로 가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애가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갔는데 그 근본 여행의 목적이 뭐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을 했다는데 일본에서 행적이 안 밝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백친애가 중국으로 떠난 이유가 오빠 백교를 찾기 위해서 갔다고 이제 제가 단정을 좀 하거든요. 제가 들어본 그 백교 집안의 여러 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백교 며느리가 허필숙이라고 계명대학교 학장까지 했던 분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0년도 대구 MBC 그 백신의 다큐에서도 그런 증언을 했고 하는데 백교가 반야울에서 과수원 농사를 할 때 겨울 되면은 우리 그거 옛날 능금상자 그 판자로 만든 거 아시죠? 그 판자를 겨울에 사가가지고 상자를 만들기 전에 막 구멍을 뚫었답니다. 그런 네,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금을의 재련을 굵은 철사만큼씩 그렇게 금을 만들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구멍 그 구멍에다가 금을 집어넣고 능금 상자를 짜서 그 능금들을 다 중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100% 독립군 군장검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며느리 허필석 정문을 가지고는 이게 증명되지 않아요. 그때 그 무렵에 백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반야울의 사과밭이, 이 능금밭이 1,000그루의 능금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만 5천 평. 1만 5천 평에 1,000그루. 그 당시는 능금나무는 한 나무가 차지하는 평수가 상당했습니다. 그 1,000그루 능금밭 1만 5천 평을 팔아가지고 상선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무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상선이 중국으로 갔다가 벌써 돌아와야 되는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백교가 중국으로 배의 행방을 쫓아서 갔는 거라요. 그런데 갔던 오빠조차도 행방이 모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만신차이가 돼서 친정에 돌아갔을 때 그를 지극정성으로 살펴준 사람이 올케 이정태입니다. 그 올케 이정태와 백신애가 짠 중국 여행이 아닌가. 오빠를 찾아오겠다고 얘기했겠죠. 그렇게 해서 예간 동안이나 5만 곳을 다 유람을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 청도는요 동양판 서양이었습니다. 청도는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한테 식민지로 들어버렸어요. 독일이 아주 고금을 들여서 도시 전체를 서양풍으로 다 바꿔놨어요. 산에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군사 기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잘 해놨는데 거기서 백신애가 많은 사람들의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복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늘 만나는 사람마다 주목의 대상이에요. 이 청도 기행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유리한 문체로 잘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게 20여일을 청도 여행을 하고 서울로 가서 오빠를 만납니다. 오빠를 만나고 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산에 있는 그 백교 둘째 딸 백영미 씨 얘기를 했는데 이분 증언에 의하면은 38년 그렇게 가고 39년이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빠 백교가 대구 효성소학교에 그때는 이제 공립보통학교에서 이제 소학교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소학교 우리가 농담삼 할 때 소학교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그죠? 남자들 특히 효성소학교 5학년이던 영미를 휴학을 시키고 고모와 함께 경성으로 보냅니다. 경성제국대학교 병원 2도 내과 13호실을 나중에 들어가는데 그게 담서 라듐 치료를 받는데 지금은 뭐 방사선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라듐 치료가 유일한 그 암 치료 방법이었는데 그러면 라듐 치료를 받고 나오면 소학교 5학년짜리 진례의 손을 잡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다고 그 하시더라고요. 이때 여러분 노천명 시인 아시죠? 워낙 유명한 시인이라 가지고 친일을 해가지고 문제인데요. 좀 뻔뻔스럽고 이승만 정권에 아부를 많이 했죠. 그러고 미군들하고 많이 놀아놨고 이 노천명 시인의 집에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통원 치료를 다녔는데 근데 정작 이때 백신에는 이미 자기 죽음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수술을 권고를 했는데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백석 시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이 백석인데 옛날 우리 한국 문단에 그 떠돌았던 말이 문단 300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백석, 백철, 백신에 이 백신은 전부 수원 백시 단일본이잖아요. 그죠? 이 세 사람이 그때 그 백시성을 가진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백신애가 백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백석이 불러내가지고 우리 종씨 잔치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밥 먹고 술 마시고 1차 끝나면 2차를 요리집이나 기생집으로 두 남자를 데리고 갑니다. 백신애가 이거는 백철, 천하의 백철이라고 한국 문단에서는 좀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친일 문제로 시끄러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썼는 글에 그 글을 읽은 기억이 저한테 있어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데 아니고 이 백철이 썼는 글의 내용입니다. 이 기생집에 데려가지고 기생 앉혀놓고 두 사람한테는 기생 앉혀주고 자기도 이게 뭐 악기 연주를 막 하고 그러고 창을 또 잘했대요. 백신애가 노래도 잘하고 그러면서 폭음을 엄청나게 했대요. 추구장창 전신 먹여놓고는 퇴근식 되면은 또 모여라 또 어디로 오라 해가지고 저녁 먹고 술 마시고 기생집 요리집으로 가고 이런 생활을 한참 하다 보니까 백석과 백철이 질려버렸어요. 백신이한테 피를 토하면서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래서는 안 된다 대구로 내려가라 그러고 글을 써라. 그래서 백신애가 반야월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몇몇 작품을 씁니다. 나의 시베리아 방랑기도 그 당시에 썼는데 이거는 우리 문단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문단에서는 친일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좀 가볍지만은 이중어 글쓰기라는 말이 있어요.
조선말로 글을 써야 되지 왜 일본말로 글을 쓰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백신애가 일본어로 쓰는 글들이 몇 편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밝힌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폭음 끝에 두 사람이 군위에서 단여울로 내려가서 쓰는 글들 중에 백석한테 보내는 거는 다 조선 걸로 발표가 됐고 백철이한테 보내는 거는 다 일본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백신애가 일본어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읽고 쓰고는 아마 그 당시 조선 문단에서 백신애 여성들로서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백철이 근무하던 것은 조선 총독부가 아래 신문이거든요. 국민신보. 그거는 전부 일본어로 가지고 신문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인데 그래서 백신애가 우리 걸로 써서 줬음에도 우리 걸로는 그 신문이 발표가 안 되니까 백철이 일본어로 번역해서 했는 것이 그것이 뭐 나의 시베리아 방랑기가 그렇고 봄해사를 맞으며 그리고 백신애가 죽고 난 뒤에 병원 침상에서 발견된 여행은 길동무 이거는 백신애 죽고 난 뒤에 그 백철이 가지고 가서 자기 회사 신문에 실어넣게 되었다. 근데 사실 백신애가 일본어로 글 쓴 것은 없어요. 그렇고 그렇게 해서 5월달에 몸이 극도로 악화돼서 경성제국대학병원 13호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오빠 백기호가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 병원에 가서 오빠가 간호를 합니다. 그 고통이 워낙 심해가지고 의사한테 약 먹는 것을 거부하고 죽여달라고까지 하소연을 하고 자살 소동을 몇 번 벌였는데 그때마다 오빠한테 들켜가지고 실패로 하고 6월 23일 오후 5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 지도를 하나 그려달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게 당시 조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특히 1930년대에 있어서 그리고 40년대도 더 엄혹한 시절이었지만 이쪽 편에 있는 게 이게 블라디보스톡이거든요. 블라디보스톡은 그때 이 조선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연해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연해주. 그리고 중국 북쪽과 이 일대 그 만주하는 북쪽과 남쪽 상하이 이게 독립운동의 근거지였거든요. 독립운동의 근거지는 이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시베리아와 이 중국 북쪽 그리고 이쪽 남쪽 물론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나중에는 쫓겨가 중경으로 갔다가 이제 막 옮겨 다니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백신애가 철저하게 독립운동을 했는 사람은 아닙니다. 1925년, 20년, 27년, 28년 요 한 몇 해 동안 여성운동을 했는데 그 자체가 항일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백신애는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전향을 합니다. 사회주의 쪽에서 빠져요. 오빠는 끝까지
그거 다 썩어 빠진 동아줄이 했던 남로당을 끝까지 지지했던 사람이 오빠 백기호였어요. 근데 이미 백신에는 1920년대에 사회주의하고 결별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그 운동가는 백신회를 보고 당신이 그렇게 사자고를 토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느냐고 막 원망을 하고 그러거든요. 여성운동으로서 항일운동의 한 방편으로서 여성운동을 했던 백신회가 그것과 결별하고 돌아선 것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근데 뭐 안타깝게도 그것이 어떤 지점까지 가지를 못하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는 바람에 안타깝게 됐는데요.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30분요? 한 10분 정도?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백신의 문제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 볼 것 같으면, 제가 영천에서 2007년도에 백신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백신회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영천에 철을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떤 분들이 오늘 제가 한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눈살을, 저한테 눈살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백신회를 제가 좀 깎아내렸거든요. 어떤 사람은 백신회를 대단한 항일 기사로 치켜세웁니다. 근데 저는 그만큼 치켜세울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했다. 그런데 뭐 거기에다가 자꾸 가타부타 말을 얹어서 수식을 해서 칭송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라는 말도 훌륭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이 문학 쪽에서 보자면은 백신회가 길어져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2007년도에 백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었는데, 1939년 6월 23일 오후 5시에 백신회가 죽고 해방되기 전까지 누구도 백신회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단의 어느 누구도. 해방이 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9년도 백철이 어떤 책을 하나 내면서 거기에 백신에 대해서 아홉 줄 글을 썼어요. 근데 그건 순 악평이었어요. 그 이후로 한국 문단에서 백신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홉 줄짜리 백철의 글을 갖다가 들이댑니다. 그 아홉 줄짜리 백철의 글이 백신을 재단하는 절대 잣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전집류에서 거래의 적빈, 이 약봉의 감초처럼 이 죽분이 두 작품을 끼워주는 그런 형태로 되었다가, 59년도에 대구에서 백기만이 십뿌린 사람들 하면서 조금 관심을 끄는데, 그 전에 전쟁통이었던 1951년에 대구에서 백신의 추모회가 있었어요. 청마 유치환이라든가 이런 내노라는 작가들이, 많은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백신의 혼자를 추모하는 그 추모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와서 백신회가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소설 쓰는 김용성이라는 사람이 한국문학사 탐방에서 백신회를 추적해가지고 썼는 글들이 있고, 그리고 문헌각 출판사에서 여성 작가들 몇 명을 묶어서 전집 하나를 내었는데, 거기에서 최초로 백신회 작품 10편이 수록이 돼요. 그 책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습니다. 백신회를 처음 알았죠. 그전에는 뭐 읽었다 해봐야 적빈, 뜨레이 이게 다였으니까. 이 74년도에 문헌각판 전집이 나오면서 아, 백신회 작품은 10편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저는 그때 그 10편을 읽고 백신회한테 좀 매료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다가 86년도에 경산문학 그 2집에 김윤식 시인이 30년간 백신회를 쫓아다니면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백신회 연구초라는 거죠. 그 백신회의 인생과 작품들이 제대로 조망을 했는 거라요. 작가 연보가 비로소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가 그 김윤식 시인을 영천으로 두 번이나 불러서 우리 그 강연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2003년인가 2005년도인가 제가 백신회를 다시 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와전이 너무 많고 오류 역시 많죠. 완전 오독, 오류, 와전으로 점철되어 있는 백신회였어요. 백신회 작품을 가장 많이 묶어놨던 경희대학교 최슬 교수가 만들어낸 책이 아름다운 노을 왜 그런 건데, 이원석 씨는 그 책 봤을 거예요. 그 소설 20편, 산문 20편이 수록된 책인데, 이거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에요. 교수인 자기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대학원생들 시켜서 했는데, 이거 완전 근래예요, 근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서울을 들락거리면서 백신의 원전 작품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래, 한 2년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가 아니고, 영천에서 제대로 백신회를 조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영동중학교에 있는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후배하고 같이 소주를 한잔 하면서, 그 2007년도입니다. 야, 내년도가 2008년도가 백신의 할매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 우리 영천에서 뭐 행사 한 해야 안 되겠나? 고시도 30만원짜리 하나 하면 안 됩니까? 30만원짜리 행사를 왜 하노? 그럼 뭐 300만원짜리 하면 하지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우리 이원석 씨도 같이 함께 했었는데, 사람들을 좀 모아보니까 자꾸 판이 커지고, 그래서 시민 모금도 좀 받고 했는데, 그게 아주 짧은 기간에 6,500만 원인가를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백신의 인생은, 백신의 생애는 완전하게 복원해내지 못했지만, 작품들은 제가 완벽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소설 23편, 시 1편, 산문으로 분류되는 것들 38편. 이게 백신의 기념사 앞에가 시민들 응원에 힘입어가지고 찾아냈던 것들이거든요. 그 찾아냈던 지난 과정들을 돌아보면, 지금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당시로서는 참 절망적일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왜 백신이 있느냐. 백신의 1930년대에 썼는 글들은 지금 읽어도 아주 이채롭고 재밌습니다. 백신회를 30년간 추적했던 김연식 선생은 백신회 마지막 작품 죽고 병원 침상에서 발견된 옹고뭉치 아름다운 놀이 단편으로서는 좀 긴 편인데요. 이건 아들보다 두 살인가 많은 손녀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런데 김윤식 시인이 1928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은 편인데 그분이 논문에도 그렇게 썼어요. 소설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젊은 비평가들에 의해서 이 작품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에 어느 누구도 쓰지 못했던 부분을 백신회가 과감하게 써냈던 부분. 특히 어떤 한 남자를 생각하면서 쓰는 혼명에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긴 편인데 아주 뛰어난 작품들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대표작으로 지목되어 왔던 그레이나 적빈이나 복선이 최색교 악부자 이런 좋은 작품들도 있지만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백신의 작품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읽어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백신에는 그 30년대 암울했던 일제 감정기 하에서 남자라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또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 특히 농촌 여성들, 이 사람들을 대변하느라고 말들이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느 여성 작가도 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백신회보다 조금 늦게 죽었지만은 만주 용정에 있던 강경애는 참 뛰어난 작가였고요. 그리고 목포의 박화성 등단은 좀 늦게 했지만은 경산 출신의 장덕조 그리고 대중소설을 많이 썼던 김팔봉이라든가 이런 사람 여성 작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의 만큼 철저하게 억압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작가는 없었어요. 백신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